병기 때문에 왔어요. 병기 때문에 왔는데, 가서 도착해보면 알겠지만, 예, 남편분께서, 뭐요? 잠깐만. 남편분께서, 뭐시기? 그, 휴지봉이 들어갔는데, 그걸 뺀다고 하다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갔고 변기 들어왔어요. 뺏는 분은, 예, 그냥 문 열어줘요. 근데 뭐, 저 사람은 이무니까. 예, 어쩔 수 없지. 야, 월 주차를 부, 야, 월 주차를, 아, 차 가고 수가 넘는데. 야, 이거 괜찮지. 가곡세가 아니니까. 간혹 가다가 높이 써 있는 거가 틀린 데가 있어, 낮은 데가. 간혹 이렇게 쳐져 있는데, 그런 데는, 예, 딱 봅니다. 간혹 가다 뭐 내려오는 데 있어요. 그런 데는, CCTV를 봐가면서 운전합니다. 특히 후진, 주차할 때. 저쪽, 뒤쪽. 저 뒤에는 낮아요. 항상 주차할 때 조심해야 돼. 저 뒤에는 항상 배관이 낮아. 예. 멋모로 후진하다가 배관 단다고. 예. 아니. 아니 근데 이걸로 빼내지도 못하고 어차피 빼내지도 못하는 게 이건데 이걸 왜 넣지? 근데 이거 또 어디서 나서, 저거 원래 여기 있던데? 있던 거? 바꿨어요. 넣은 것도 용하시네.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네. 이게 안 빠질 이유가 저거밖에 안 빠지거든요. 휴지거리에 이제 휴지거리가 걸려 있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. 이게 들어가가지고. 예, 보시다시피 여기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아시겠죠? 변기 뜯어야 된다는 거. 예, 여기 휴지거리랑 같이 걸려 있는 거, 얘랑 두 개를. 일단 얘를 어차피 이건 안 쓰는 거잖아요. 작업 빼보고 빠져서 제일 뺄 수 있으면 그냥 빼고. 네, 이렇게 작업시나요? 안 빠지겠죠? 저게 두 개가 이렇게 깎였는데. 근데 왜 예. 그걸 막 집어넣나 봐. 아니 넣은 거 어떻게 해요 그지? 옷걸이 있잖아요. 예. 옷걸이로 사람들이 막 빼라고 유튜브에는 옷걸이 아니 유튜브가 다 베려놨어. 와, 그것도 다 기술자 빼는 거지 뭐. 아무나 다 빼면 뭐 먹고 살으라고. 아니 근데 옷걸이로 그 사람들 잘 빼더라고. 일단은 세게 다 당겨가지고. 거꾸로 변기 뜯어도 쉽게 빠질 것 같진 않네. 네? 변기 뜯어도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. 어우, 깎였네. 예. 잠깐만요. 변기 뜯어도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. 완전히. 그걸 집어넣어서 그랬어요? 예, 두 개가 꽤 있어서. 쉽게 빠질 것 같진 않네.
안 움직이니까. 저거 그 휴지그릇도 저거 보니까 넘어가긴 넘어갔어요. 반이 반이요? 예, 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않아. 아, 쉽게 될 것 같지 않네. 한꺼번에 어차피 안 나오고 하나 쳐서 밀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 얘가 지금 꽉 껴서 지금 밀어야 되는데 차에 한번 갔다 올게요. 왜요? 예, 다른 걸로 한번 갖고 와야 되겠네. 치는 걸 시간을 네. 일단 하나라도 빼나요? 하나라도 빼놔야 빠지겠지? 개를 뜨는데, 이거. 아우. 야. 왜? 얘 제대로 꼈네. 됐어요. 아, 됐습니다. 역시 전문가. 아, 아니 제가 나돌아겠거든요. 못하면 부르게. 그때 고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. 할 수 있다고. 이게 이렇게 넘어갔어요. 네. 여기 이제 사장님 우연적으로 이게 들어갔겠지? 두 개가 딱 끼니까 안 빠지는 거지. 이제 작아지니까 이게 때려 죽어도 안 빠지는 거지. 왜냐면 얘는 더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고. 이거는 수직으로 쓸 수 있어요. 할 거 쓰세요. 네, 이건 버리시면 될 거고 쓰러질 땐 버리시면 될 거 같고. 밖에가 나름 예. 자, 예, 예. 여기가 배가 나가는데 예, 예. 막힌 거 없습니다. 예, 예. 예, 이제 쓰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봤을 땐 거꾸로 뒤집었어도 안 빠졌어요. 예. 아까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.